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유연탄인데요. 쌍용 C&E가 올라왔고요. 봄이 오면서 이 건설공사 성수기에 들어갔지만 이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의 여파도요. 레미콘과 건설업체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 시멘트 부족 현상 반복될 것이다. 이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 수급 불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뉴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쌍용 C&E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으면서 네. 또 공장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이 있었겠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그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예. 좀 있어요. 뭐 쌍용 C&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쌍용 양행이라든지 한일 시멘트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상승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유연탄 가격이 상당히 좀 예. 상승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참 시멘트 업체들이 이런 그 유연탄 이게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에 필수 제품이거든요. 근데 과거로 좀 넘어가 본다라면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방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입처가 좀 이제 러시아 쪽. 어쨌든 이제 가까운 데에서 수입을 해야지 운송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절감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러시아로 좀 상당 부분 대처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러시아에서 모든 그 거래가 끊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입을 하고 싶어도 결제를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입을 못한다 생각이 되겠고 유연탄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400달러까지 한 200달러에 있었던 것이 40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시멘트 업체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사업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연탄이라는 게 그 보관이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100톤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 50톤은 못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0톤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계속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고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끝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러시아 제재가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전쟁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 제재 풀 거면은 러시아 제재 하지도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그 탄소 배출권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좀 이제 공장 설비를 좀 계속 해왔어요. 예.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군이 시멘트 업체들이거든요. 뭐 시멘트 철강 관련된 업체들인데, 시멘트 업체의 탄소 배출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4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장 가동을 낮추고 관련된, 공장 보안 설비를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예. 것이죠. 공장은 풀가동, 원래는 뭐 비수기 때 좀 풀가동 해놓고 성수기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또 공교롭게 또 그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생산 가동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데 예. 뭐 건설업체들은 봄서부터가 건설 조업 일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건설업체들 건설 현장 보시면 다 부족하다고 해요. 철근도 없어서 좀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멘트가 없으면 아예 못 짓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시멘트 지금 이것이 부족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 가격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기업들한테 실적이 왜 늘어나느냐.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 올리는 거면은 뭐 수익성은 똑같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쳐요. 원가는 1,000원이고, 1,000원은 뭐 수익 마진이라고 쳤을 네. 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이라 쳤을 때, 만약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10% 올랐다. 그래서 그러면은 10% 올려요. 그러면은 2,200원 올리지 2,100원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원재료 오른 것만큼 가격 올린다라기보다는 전체 자기들의 이익 마진까지 포함시켜서 예.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수익 마진은 곱절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업이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 작년 그 제 기억에 맞으면 한 4월인가 5월 달에도 예. 가격을 올렸었습니다. 그 뭐랄까 시멘트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만 원이 기준가가 만 원이 정해져 있으면 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렇게 폭을 줄 수 있게끔 예, 예. 자율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폭을 주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높아진다라면은 그만큼의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100원이 오른다고 해서 100원이 실제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 가격 구조상 그런 네.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권들이 많이 올라왔고 저는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쌍용 C&E가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 C&E 얘기와 전반적으로 시멘트 이제 전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궁금한 점이요. 지금 정책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에서 밑단으로 계속 수혜가 올 것이다, 온기가 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이 시멘트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건설업계까지도 시멘트 가격 20% 인상하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대로 건설주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올 영향은 없겠습니까? 뭐 당연히 피해가 네. 갈 수도 있겠죠.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러한 공급 불안 상태가 뭐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이러한 흐름들이 뭐 앞으로 3년, 4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예.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급감을 하겠죠. 분양가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분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선분양을 하고 이제 집을 짓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이슈는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예. 전체 공정률 중에서 글쎄 뭐 한 1, 20% 이상 차지할까요? 뭐 그 1, 20%만 가지고는 뭐 기업의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사들도 그렇다면 또 다음 신규 분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가격을 올릴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전체 수익성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실적은 좀 스크래치가 나겠지만 예.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 뭐 건설주를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리스크보다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뉴스 키워드로 좀 알아봤습니다.